달그룹다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꽃날의 다육입니다. 꽃날의 다육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43번길 33, 여기 그 명함에 원흥 화훼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이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 자체가 신규로 지어진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육이 쇼핑하시는 이게 가장 편안해요. 그래서 저희가 농장을 많이 다니지만 이 다육이들이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으면 쇼핑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테이블에 깔끔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루빈킹 소개해드립니다. 루빈킹 제가 분갈이 한 영상이 곧 송출이 될 건데요. 이 루빈킹 같은 경우에 루빈킹이 여러분 대리만족하는 그런 다육이 있어요. 여기서 가격은 만 원이고요.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얼굴이 많으면 이렇게 좀 작고요. 얼굴이 개수가 작으면 그러면 이제 통통하게 크게 봉긋하니 올라오거든요. 요렇게. 근데 대체적으로 3두 이상이에요. 전부 다. 요아의 생장점에 물드는 요 모습이 전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구매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루빈킹이 다른 아이들 대용품처럼 제가 그렇게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루빈킹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요아의 가격은 만 원입니다. 우리연네예요. 어머 세상에 우리연네 왜 이렇게 예뻐요? 손톱이 제 눈이 지금 반짝반짝 거립니다. 손톱이요. 자, 손톱이 이래요. 어머, 세상에 킵장에 제 우리 언니가 망가졌거든요. 그 이름표만 남았어요. 우리 언니 직경 12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요 아이는 직경이 10cm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보통 내외가 10cm 내외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언니 손톱 좀 보세요. 이렇게 예쁩니다. 우리 언니 여러분 24,000원에 품어가세요. 혹시 아직까지 우리 언니 안 키워보셨다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드려보세요. 요거 보세요. 손톱, 요 아이 손톱, 엽성은 한엽성에다가 손톱이 이렇게 예뻐요. 토스카넬리의 다른 버전 같은 느낌이 솔직히 들거든요. 그래서 너랑 너는 어떻게 다른데 이런 생각이 진짜 드는 우리였나. 제가 요거 인터넷으로 샀거든요. 저는 인터넷으로 샀는데 어머 요 아이는 입장에 저기 아주 조금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런 거는 그냥 여러분 이벤트라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 때문에 열광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언니 가격 24,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손톱이 아주 매력적이네요. 마소품 6,000원. 지금 포트 몇개안 남았는데 제가 그냥 요거는 지나가는 길에 소개해드릴게요. 어머 얘 세상에 어쩜 이렇게 통통한지. 마디바 6,000원이에요.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마디바 아우 이코지 해갖고 저희 한 1년 3년 키우면 요 정도 키울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 지금 이코지 해갖고 1년 넘게 키웠는데요. 지금 한 3cm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기술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프로겠죠. 마디바, 이 녀석 가격 6,000원에 품어가세요. 입고지, 아유, 힘들어요. 환엽 카이저예요. 제가 카이저를 소개해드렸고요. 배션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엽 카이저 소개해드리는데요. 여러분, 환엽 카이저 가격 6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요 아이는 지금 직경 10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환엽이라고 지금 이름이 붙어 있는 것만큼 입장이 요렇게 넓어요. 제가 그냥 카이저랑 한번 비교해 봐 드릴게요. 먼저 소개해드렸던 카이저는 24,000원 7.5 풀분에 있는 아이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다육은 직경 10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환엽 카이저예요. 느낌 한번 보시겠어요? 자, 환엽 카이저. 확실히 보통 카이저보다는 엽성이 이렇게 넓고 환엽으로 되어 있죠? 자, 요 아이는 그냥 카이저예요. 얘는 24,000원이고요. 얘는 환엽 카이저로 가격 6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이저 같은 경우에도요. 카이저나 배션이나 요런 아이들은 약간 우리가 쉽게 접근하는 그런 아이들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여러분들이 요런 다육이를 키운 이후에 그 다음에 더 고가의 다육이, 명품 다육이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얘도 교과서 같은 기본이 되는 다육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카이저예요. 요 카이저도 여러분 키워서 요런 엽성에 요런 느낌 물든 모습, 야, 이 성격 같은 거 공부하시기 좋은 게 카이저예요. 근데 요 아이의 특별 버전이죠. 환엽 카이저가 6만 원에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요 아이는 직경이 거의 한 10cm 이상 되는 그런 아이고요. 얘가 사실은 조금 더 색감이 예쁘게 들어왔거든요.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얼굴이 정말 장미처럼 얼굴 넓은 아이는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요 아이는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환엽 카이저 가격은 6만 원입니다. 먼저 상공에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옆에 엽성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요런 협성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사이 돌낀 거는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엽성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우, 여기도 이렇게 이런 모습. 이 아이도 잘생겼죠? 자, 이렇게 확실히 큐티가 나는 아이들은 달라요. 느낌이 다릅니다. 자, 이렇게 비싸다고 해서 그런가? 아이가 다른 거야. 눈이 달라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야. 자, 환엽 카이저 가격 6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자, 항공에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딱 원하시는 여러분의 그런 어떤 취향이 있는 다육이를 콕 집어서 사장님께 캡처해서 보여주셔도 됩니다. 환엽 카이저 가격은 6만원입니다. 카카오팁스 군생입니다. 카카오팁스 군생인데요. 2도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군생이기 때문에 모두 2도 이상으로 갑니다. 카카오팁스 군생은 7,000원입니다. 요 카카오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물이 좀 덜 들어와서 자, 요 아이도 진한 보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물 든 모습을 못 봐서 그래요. 요 아이도 하나 가져다가 요거 구매해서 키워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카카오팁스 군생 가격은 7,000원이에요. 잘생겼죠? 사실은 삼두도 있어요. 삼두도. 자, 요렇게 삼두도 있고요. 나란히 일렬로 삼두도 있습니다. 카카오팁스 먼저 주문하시는 분께 삼두 여러분께 보내드려요. 카카오팁스 군생은 7,000원입니다. 바닐라비스 금이 살짝 라인에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우, 잘생겼죠? 이 아이는 진짜 세상 이렇게 참하고 예쁘게 생긴 아이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베란다에 오셔갖고 이 아이를 홀랑 흙을 털어서 갖고 가셔서 기핀장에 갖다 매셔놓았습니다. 바닐라비스 금은 2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이 아이 어떻게 물이 드는지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서는 라인만 이렇게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핀장에서 어떻게 물 드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바닐라비스 금 가격은 2만원입니다.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이 아이만 사이즈가 대략 한 4cm에서 5cm 정도 되는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바닐라비스 금 2만원입니다. 라우이에요. 이 라우이는 직경 6cm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봐왔던 라우이 중에서 지금 최저가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우이 같은 경우에는 직경 한 7cm, 8cm만 되면 가격대가 만원이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 직경 6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요 라우이 가격 5,000원에 보여드립니다. 라우이 이 녀석은 겨울에 여러분 얘 성장 잘해요. 그리고 제가 키워보니까 라우이도 물을 좀 잘 먹여야 얘가 통통하고 잎이 짧아지면서 환엽처럼 그렇게 크더라고요. 물을 너무 말리면 얘가 잎이 길어지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라우이는 키핑장에서 두 개를 키우고 있고요. 제 베란다에서도 키우고 있는데 제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 라우이가 입장이 길어졌어요. 그 아이가 8개월 동안 물을 못 먹어서 그렇거든요. 요 라우이 가격 5,000원일 때 여러분 품어다가 요 아이는 조금 큰 화분에 햇볕 많이 받게 해서 키우시면 얘는 사이즈를 좀 키워야 예쁜 아이거든요. 자, 라우이 100분 늘어져 있고요. 얘는 손톱은 뭐 거의 없죠. 이 라우이. 이 라우이에 많은 그 다른 다육들하고 교배를 해서 100분을 만들어내게 하는 게 바로 요 라우이예요. 라우이도 꼭 한번 키워보셔야 되는 다육 중에 하나예요. 라우이 요에서 가격은 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다음은 먼디 철화 보여드립니다. 먼디 철화 직경 12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철화가 위로 봉긋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은 철화 모두가 이야기할 때 저는 철화가 예쁜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철화를 좀 착한 가격으로 품을 수 있을 때 그때 그렇게 품어서 키웠던 것 같아요. 요 먼디 철화 가격은 2만원이고요. 직경 지금 12cm 화분에 심어져 있고 요런 모습 요렇게 얘는 지금 고슴도치처럼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근데 철화가 엮이는 그런 모습에 따라서도 가치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그런 거는 조금 달라진다고는 하더라고요. 지금 요 아이는 철화가 이렇게 엮여져 있지만 얘는 엄청 많이 지금 엮여 있어갖고 조금 더 깨알처럼 작아요. 그래서 철화의 엮인 모습은 개인 취향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어느 걸 보내드려도 여러분께 만족스러울 그런 철화, 먼디 철화 가격 2만원을 지금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주문하시는 분께 사장님께서 봤을 때 가장 예쁜 아이 그런 아이로 보내드릴 거예요. 먼디 철화는 2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아, 세상에. 요거 카시오 적금 여러분 2만원에 소개해드려요. 카시오 적금은 진짜 요게 대품으로 크면은 진짜 이 엽성이랑 모습이 정말 멋있거든요. 요 아이의 특징은 안쪽에 잎이 살짝 좀 파내는 것 같은, 그리고서는 부담스럽게
뒷입장이 이렇게 통통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요 카시오 적금이에요. 그리고 생장점 주변으로는 살포시 말린 듯한 그리고 손톱은 이렇게 생긴 요 카시오 적금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직경 12cm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얘는 이런데 솔직히 얘는 또 이래요. 카시오 적금이. 자, 요 아이 한번 보세요. 밑에 잎이 서로 이렇게 진짜 약간 불규칙한 그리고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 이 카시오 적금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제가 카시오 적금도 여러 버전으로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카시오 적금 옆에다 가격을 함께 주문해서 문자를 보내주셔야 판매자님과 의사소통이 좀 더 수월합니다. 카시오 적금 2만 원 소개해드렸습니다. 맑은 파스텔 톤으로 물들어주는 레몬 라임 24,000원 군생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이 아이는 적심으로 군생 만들어져 있는데요. 입장이 엄청나게 통통해요. 엄청 통통하고 지금 이 아이는 얼굴이 지금 4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레몬 라임 군생 가격은 2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베란다 전체가 다 붉게 물들고 있을 때 이런 형광 연두빛으로 물드는 이 아이 상콤하니 기분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요즘에 또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레몬 라임 얘는 얼굴이 더 맞네요. 가격 2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프랭크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프랭크 16,000원이면 진짜 정말 너무 만만한 가격. 자, 프랭크 16,000원 소개해드리는데요. 야, 프랭크 생장점 주변에 이런 느낌, 엽성, 사이즈. 사이즈는 뭐 거의 10cm가 넘어가는 사이즈 가지고 있고요. 화분 자체가 그래요. 요 아이의 사이즈는 12c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 가지고 있어요. 그런 아이를 16,000원에 품어가실 수 있고요. 굉장히 지금 컨디션 건강하고 요 아이는 지금 보니까 강모래에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요거 가져다가 분갈이 하시고 하시면 내년 가을 정도 되면은 요거 한 1.5배 그 이상으로 키우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그 키우기법으로 키우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도 그 정도로 키워냈거든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프랭크 요아이 가격은 16,000원입니다. 먼노 변이금이에요. 먼노 변이금 24,000원인데 저 요거 진짜 처음에 딱 왔을 때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요아이가 지금 봤을 때는 진짜 푸르딩딩하고 애기 같죠. 애기 속살같이 하얗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는 요거가 처음에 났을 때 진짜 완전히 요 녀석은 들어오면 그대로 품절이에요. 그래갖고 잘생긴 아이 있었을 때 그때 품질 못한 게 정말 후회되더라고요. 여러분 먼노 변이금 요 녀석 가격 24,000원에 보내드리는데요. 먼노 변이금 같은 경우에는 요 녀석이 후레뉴금하고도 진짜 헷갈리게 생겼거든요. 요 아이 24,000원에 보내드리니 너무 웃기죠. 너 옆집에 누구 살았니? 요 아이는 어머 밑에 애기도 있어요. 애기도 있는데 다른 집 애기들도 있어. 어머 뭐야 고민되네. 저 면노 변이금 하나 사갈 거거든요. 여러분 면노 변이금 면노 좋아하시는 분들은 변이금도 꼭 한번 키워보세요. 지금 햇볕이 어머 요 자 요렇게 물이 들어요. 너무 예쁘죠. 저는 요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밑에 애기 사랑스러운 거 이거 어떡할 거야. 먼노 변이금 가격 24,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수에보니 진짜 딸딸 무거워갖고 진짜 햇볕 받아서 진짜 예뻐졌네. 어머나 요 아이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요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쿠스에보니 여러분 요거 만원인데요. 세상 입장 안쪽이 요렇게 환엽이에요. 저 요것도 하나 품어갈래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레드에보니하고 화이트에보니를 자꾸 실패를 해요. 그래갖고 언젠가는 꼭 한번 또 도전해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요 붉은 계열, 요 정도 붉은 계열, 완전 빨간색 말고요. 약간 붉으스름한 요런 계열에 요 다육이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요 쿠스 에보니 가격은 만원에 보내드리는데요. 직경 6cm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얼굴이 꽉 차갖고 위로 다 나왔죠?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되는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쿠스 에보니 가격은 만원입니다. 프랭크 뭉크예요. 프랭크 뭉크. 눈길에 사로잡는 요 포스와 사이즈.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커요. 그냥 조그만 아이 아니고요. 요렇게 큰 아이 가격 6만원이에요. 이 프랭크 뭉크 같은 경우에는요. 색감이 정말 재밌게 여러 가지 색깔이 나주기 때문에 어떤 색을 가지고 있어도 자 정말 보기가 좋고 눈이 즐거워. 눈이 세상에 요렇게 프랭크 뭉크 가격 6만원에 보내드리는데요. 요 아이는 그냥 프랭크예요. 프랭크하고 뭉크 요 뭉크가 가지고 있는 요런 색감도 있고요. 보세요. 여기는 노랑색 안에는 점점이 요 안쪽에는 형광 분홍빛 요렇게 하나의 다육에서 몇 가지의 색감이 나고 있는 요 프랭크 뭉크 가격은 6만원입니다. 옆에서 단수 한번 볼까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자 요런
요런 사이즈.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아홉 개가 전부예요, 여러분. 요 프랭크 뭉크 가격 6만 원에 이렇게 대품 사이즈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프랭크 뭉크는 6만 원입니다. 샴페인이에요. 샴페인도 완전 대품으로 보여드려요. 요 아이가 세상에 샴페인이 어떻게 이렇게 잎이 이렇게 넓을 수가 있어요? 대단하죠? 어머, 웬일이야. 어머, 너 어디 니네 동네에서 살다가 왔니? 자, 직경이 뭐 거의 한 20cm는 될 것 같아요. 요 샴페인을 여러분 25,000원에 품어가세요. 요렇게 큰 사이즈의 샴페인을 25,000원에 품을 수 있다는 거는 진짜 꽃나래가 아니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요렇게 큰 다육이를, 대품 다육이를 만나보는 것도 즐겁지만 가격이 착해서 또 한번 즐거운 것이 바로 꽃나래 다육이에요. 제가 꽃나래 다육의 가격은요, 여러분, 정말 정말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요 샴페인 사이즈 엄청나게 큰 요 아이. 자, 주목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커요. 요 아이 가격 25,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전부 6개밖에 없어요. 요 아이는 마지스타 대품이에요. 마지스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마 마지스타 철화로 아마 많이 이렇게 소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스타 요거 대품 얼굴 8만원에 소개해드리는데요. 직경이 뭐 거의 20cm가 다 되는 그런 사이즈의 요 마지스타 가격 8만원에 보내드려요. 그런데 얼마나 포스가 있는지 잠시만요. 요 아이도 한번 볼게요. 요거. 어머, 얘는 지금 생장점 분질을 하고 있네. 마지스타 8만원에 요 녀석 소개해드립니다. 멋있죠? 세상에. 마지스타. 요 아이 손톱이 제가 요즘에 조금 눈여겨서 보는 그런 스타일. 약간 날렵하면서 손톱이 요렇게 뾰족한. 어머, 얘도 두 개를 분지하고 있네? 얘는 원래 이런 거야? 자, 요 아이도 지금 두 개로 지금 얼굴을, 생장점이 두 개로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요 마지스타 대품. 요 아이 가격은 여러분 8만원입니다. 옆에서 한번 보고요. 자, 엽성 한번 볼까요? 자, 요런 엽성 가지고 있습니다. 손톱이 정말 못되게 날렵하게 맵게 생겼죠. 마지스타 대품 가격은 8만원입니다. 두량고도 대품으로 보여드려요. 어머, 진짜 너무 멋져요. 아, 요런 대품을 저한테 농장 사장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언젠가 대품을 좋아할 날이 올 거예요 라고 했었는데 요 두량고는 대품 7만원이에요. 세상에, 직경이 뭐 거의 한 얘도 18cm 정도 되는데 너무 멋있죠. 세상에, 엽성 옆에 잎에 물든 모습 한번 보세요. 마지스타랑 진짜 느낌이 정말 다르지 않나요? 요렇게 개성이 강한 뚜렷한 요런 아이들 키울 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요 도량고 대품 요 녀석 가격은 7만원이에요. 한번 볼까요? 아이고, 그래도 이 코코피트 같은 데 심어져 있기 때문에 화분이 엄청 실이 무겁진 않아요. 두랑고. 요 녀석 7만원. 탐난다. 요런 아이가 이제 탐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로시아도 7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자, 로시아. 이 녀석도 뭐 거의 직경 한 16cm, 18cm 정도 되는데 세 개 한번 모아놓고 볼까요? 자, 마지스타. 그 다음에 요 아이는 로시아. 로시아도 이렇게 멋져요. 그 다음에 두랑고. 어머, 색감 차이가 조금씩 다 나네. 그렇네. 얘가 가장 연두빛이 조금 더 강조되어 있고, 요 녀석은 옥빛이 강조되어 있고, 얘는 그 중간 정도 있네요. 로시아는. 요 로시아 가격 7만원입니다. 먼디 대품도 보여드려요. 저는 먼디도 좋아하거든요. 이 먼디 대품은 가격 8만원이에요. 정말 잘생겼죠. 자, 옆모습. 먼디는 여러분, 이 먼디도 기본 교과서 같은 창 중에 하나예요. 옆모습 보세요. 이 아이는 오래 묵을수록 살짝 잎이 위로 봉긋하게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무거워라. 자, 얘는 물이 좀 덜 들었는데 엽성이 이렇게 좋아요. 대품 먼디 이 아이 가격은 8만원이에요. 어머, 세상에. 이 아이는 애기도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먼디 대품 가격은 8만원입니다. 레드콘이에요. 레드콘 가격 36,000원입니다. 요 레드콘은 직경, 얘도 20cm 정도 되는 화분이고, 20cm. 그러니까 외경이 20cm고요. 내경은 아마 16cm 정도 될 것 같아요. 요 레드콘 가격은 36,000원입니다. 정말 잘생겼죠? 엄청 짱짱해요. 자, 완성된 얼굴. 너무 예쁘죠? 제가 예전에 어디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 시골에서 만들어낸 그 쌀겨 베개 마구리 같은 마구리 옆에 그런 문양새 같은 그런 레드콘 가격은 36,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메비우스예요. 메비우스. 어우, 메비우스는 여러분 메비우스 금이라고 해서 따로 사지 않으셔도 돼요. 금 발연이 보통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메비우스거든요. 저도 요아이 하나 품고 있습니다. 변이도 있고요. 재밌죠? 메비우스 가격은 10만원이고요. 직경 20cm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메비우스 아직 품어보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메비우스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여기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에보니. 요 에보니는 가성비가 정말 좋은 에보니 가격. 24,000원이에요, 여러분. 근데 얘가 작냐? 안 작아요. 커요. 이렇게 큽니다. 직경이 뭐 거의 16cm 정도 되는 요 에보니가 가격이 24,000원이에요. 요 정도 가격이면 여러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서 한번 키워보시는 게 맞습니다. 에보니 요런 느낌 있고요. 요런 느낌도 있습니다. 요 아이 너무 예쁘죠? 요런 거 진짜 가져다가 키우시면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얘는 손톱에 이렇게 강조돼가 그 물이 들었고요. 아, 얘도 잘생겼네. 그러고 보니까. 요 아이도 아주 잘생겼죠? 자, 에보니 가격은 24,000원입니다. 프랭크예요. 요 프랭크, 요 녀석은 지금 엄청 많이 무거워가지고 입이 짤뚱하니 많이 다져져 있습니다. 프랭크 가격은 5만원이고요. 직경 지금 18cm 정도 되는 화분에 심어져 있고 요 아이만 한 13cm가 넘어가는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 묵은 묵둥이에요. 프랭크 가격은 5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보통 제가 여러 버전의 프랭크를 소개해드리는데요. 아가가 아닙니다. 요 녀석들은. 다육이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격대가 올라가는 거지 사이즈가 무조건 크다고 해서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랍니다. 주문을 하실 때 이름과 가격을 같이 주문해 주시면 판매자님과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요 프랭크 가격은 5만원입니다. 화이트 그린이에요. 화이트 그린이 상자에서 나오지도 않은 요 아이 가격 16,000원이에요. 직경 12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요 화이트 그린이는 여러분 16,000원인데요. 16,000원 사실 제가 여러분께 요거 정말 착한 가격 최저가로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요 화이트 그린이 지금 요 아이는 지금 촉수로 따지면 얘는 지금 벌써 촉수가 3개예요. 얘는 2개고요. 요거는 하나 둘 셋 얘도 3개 얘는 하나 둘 셋 얘도 3개 얘도 3개 얘도 3개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이 촉수가 분진만 하면 바로 하나의 얼굴이 되기 때문에 얼굴 늘려가는 그 재미가 쏠쏠한 게 바로 요 화이트 그린이 두둘레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문하시는 분께는요 되도록이면 촉수가 아주 많은 아이들로 먼저 보내드리는데 제가 5,000원 소품도 소개해드렸거든요. 바로 옆 상자가 5,000원 상자예요. 저거 3개 사지 말고요 여러분 요거 그냥 하나 사서 키우세요. 요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고요. 이 목대를 굵게 하나로 키워내는 재미가 훨씬 더 큽니다. 화이트 그린이 이 아이 가격 16,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요거는 좀 더 무겁나 봐요. 지금 근데 얘도 벌써 얘도 3개 촉수로 분리하고 얘도 2개 얘는 지금 하려고 보글보글 올라오고 있죠. 화이트 그린이 내년 한 봄쯤 되면요 여러분 얼굴 개수가 더 많아져요. 화이트 그린이는 16,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콜로라타 브렌티 소개해드려요. 자, 콜로라타 브렌티는 요 녀석 지금 10,000원인데요. 이 콜로라타 브렌티는 콜시지번이 대표적인 그런 다육 중에 하나예요. 다른 아이들하고 좀 다르게 콜로라타 브렌티의 매력은 길쭉한 입장이에요. 모두가 짧고 똥똥하게 만들려고 할 때 요 콜로라타 브렌티는 여전히 긴 입 파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 콜로라타 브렌티를 사실은 해외 채널에서 해외 사이트에서 먼저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국내 사이트에서 제가 찾아가지고 얘는 제가 인터넷으로 별도로 주문을 할 정도로 저는 요 아이가 좋아서 그렇게 구매를 했었습니다. 콜로라타 브렌티 10,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지금 요 화분은 직경 12cm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요 아이는 좀 데려다가 물을 조금 먹여가지고 덩치를 조금 더 키우셔도 돼요. 이미 묵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요 녀석은 지금 얘는 그리고 막 옆으로 막 넓혀가면서 그렇게 또 크지 않더라고요. 빼쪽하게 그렇게 올라와요. 이제 얘가 그나마 제일 지금 많이 퍼져 있는 아이예요. 콜로라타 브렌티 콜시 집안에 100분 있는 아이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아이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콜로라타 브렌티는 가격 10,000원입니다.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블루 엘프 군생입니다. 세상에 블루 엘프 군생. 나와봐라. 나와봐라, 나와봐라. 자, 조심조심. 요, 블루 엘프, 요 군생, 여러분, 14,000원에 가져가세요. 요, 블루 엘프 같은 경우에는 요 녀석은 애기는 아니에요. 조금 무겁기 때문에 요런 색감 나고 있습니다. 군생 자체가 이렇게 키워내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요 군생도요, 보면은 잎이 애기들이면 길쭉하고 물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블루 엘프도 한 3년 정도 키워야 예쁘게 물이 들더라고요. 자, 요 블루 엘프 군생 여러분 14,000원인데 벌써 이렇게 얼굴 큰 아이가 이렇게 뿔그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블루 엘프 군생 요거 14,000원에 품어서 키워보세요. 우와, 이거 다칠까봐 못 넣겠네, 이거. 어떡하지? 자, 블루 엘프 군생 14,000원입니다. 더스티 로즈 군생이에요. 더스티 로즈 군생. 어머 세상에, 요것도 여러분 14,000원이에요. 근데 얼굴이 큼직한 게 두 개 들어, 세 개 다 들어있네. 저기 꺼내고 싶은데, 제가 진짜 조심해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자, 어머, 여기 밑에 보글보글 들어가 있어요. 데비 좋아하고, 라일락 좋아하고, 뉴에네진즈 좋아하시는 분은 더스티 로즈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다르냐고요?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얘네들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더스티 로즈는 느낌이 어떠냐면, 뉴에네진즈하고 데비를 꼭 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외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한 화분에다가 키워서 보면 나중에 조금 다른 거 알 수 있어요. 요 더스티 로즈 군생 가격 14,000원인데 정말 착해요. 뭐 나는 얼굴이 두 개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반대편에 얼굴이 이렇게 보글보글 많아요. 요 군생 14,000원 착한 가격에 품어가세요. 황진이에요. 황진이 소품은 가격 6만원에 소개해드리는데 황진이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여기에서 더 물이 들면 살짝 노란색으로 물이 드는데요. 코끝에 핑크빛이 살짝 찍어진 이 모습이 가장 예쁜 황진이 가격 소품은 6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예전에도 6만원이고 지금도 6만원이에요. 황진이 같은 경우에는 얘는 자구도 잘 안 달아준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구가 달려있는 군생 원하시면 여기 황진이 12만원 요 녀석으로 품어가시면 돼요. 자, 색감이 지금 잘 안 드러나서. 자, 황진이 요 아이가 얘는 지금 얼굴이 세 개예요. 큰 거, 작은 거 두 개 붙어 있고요. 얘는 얼굴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색감이 이렇게 살짝 들어와 있죠. 요 대품 황진이 큰 아이는 12만원, 얼굴 하나는 6만원에 품어가세요. 황진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꽃나래 다육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육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다육들이 요렇게 많아요. 매장 안에 전부 다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오시면 빨간 포트도 있고요. 검정색 포트도 있어요. 도매와 소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기 립스틱도 보입니다. 샴페인도 보이고요. 어머 예쁘다. 염사도 보이고 요렇게 엄청나게 많은 다육들이 있습니다. 빨간 포트 같은 경우에는 세 포트에 5,0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빨간 포트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구매하시면 되고 검정색 비닐 포트도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꽃나래 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